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뭐 규제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보완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탁이라는 형태, 예전에는 조합 형태로 개발들 했었는데 이제는 신탁이라는 형태로 개발하는 이런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역시 신탁 방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신탁 방식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신탁 방식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신탁 방식에 대한 그 방식, 뭐 어떤 방식들이 있길래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큰 거죠. 이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은 뭐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거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띠고, 여의도나 목동 재건축, 이런 주요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곳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 관련해서는 뭐 기간을 좀 많이 줄여준다거나 네. 뭐 혜택을 좀 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가시려면은 재건축만 예로 들었을 때 전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 받으시고 네. 동별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이제 조합 설립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3분의 1 토지 등 소유자의 신탁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내 재산을 신탁 회사에 넘긴다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 신탁 요건 같은 것들을 없애는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인을 많이 제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그 공사비 갈등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탁사가 금융회사다 보니까 이제 저리로 사업 자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자금이나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신탁회사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적인 조합 방식처럼 이제 시공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도 좀 늦게 선정해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를 좀 빨리 선정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이제 그 사업 자금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야 거기서 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공사가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올수록 사실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분양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분양불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비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통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두죠. 근데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비 조달 같은 것들이 신탁 회사를 통해서 직접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리로 조달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도 좀 많이 낮아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성고에 따라서 이제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사비를 날짜에 맞춰서 줄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도 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위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공사비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조합 임원들의 비리 같은 것들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신탁 회사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인 거잖아요. 금융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합 임원들의 어떤 비리 문제라던가, 그리고 사업 속도, 그리고 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신탁 방식을 하자고 하는 게 그럼 뭐 추진하는 곳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례뿐만 아니라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까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장단점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자금부터 이제 그뭐그 지원이 가능해요. 이제 신탁사에서 자기네가 이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저리로 그 사업 자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업비가 어쨌든 조달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심지어 안전진단 비용까지 신탁사에서 이제 지원을 할 그래요? 정도로 아주 초기부터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 속도나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실 용역 대금이나 뭐 용역 조건 같은 것들이 이제 조합 임원분들은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탁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용역 조건이라던가 용역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도 확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평당 이제 공사비가 한 3, 40만 원 정도 적어질 정도로 이제 그 계약이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뭐 900만 원대까지도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된한 수도권의 단지가 있어요.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500만 원대로 여전히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엄청 그래서 차이 이게 나네요. 공사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 그래서 신탁 수수료를 좀 아까워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신탁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신탁사들이 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이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좀그 선점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탁 회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뭐3%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 뭐1% 이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제 신탁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좀 낮아진 반면에 이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은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그래서 단점이 그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신탁 회사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면 주민들 의견 안 묻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도시정비법에 보시면은 웬만한 사항, 주요 사항들은 이제 그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신탁사랑 또 MOU를 체결하시거나 뭐 계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잘 넣으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뭐 신탁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 비용 부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신탁 수수료와. 그리고 그뭐 일부 사례를 보면은 뭐한그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3년 동안 사업이 계속 안 됐어요. 여기 재개발인데 신규 싶고요. 근데 13년 동안 이제 조합 설립도 어렵다가 이제 신탁사가 들어오면서 3개월 만에 건설사가 뭐그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좀 속도가 붙는 곳들도 있고, 신림 1구역 같은 곳들도 사실 이제 그 거의 두배 가까이 세대수가 늘어나고 신탁사 선정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하이엔드 브랜드 뭐 이런 것도 유치하는 뭐 그런 이제 협상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 좀잘 고려를 하셔서 어떤 사업 방식이 우리 사업지에 맞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신 후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좀그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라고 볼수 없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좀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신탁 아니면 어려운 곳, 뭐 이런 곳들에서 대부분 추진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분위기 완전 바뀌어서 이제 주요 단지들에서 대부분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에서는 서초동 이제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99% 동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탁사와 업무 협약 체결해서 가는 구조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여의도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한 7곳 정도 지금 신탁사와 뭐 업무 협약 또는 이제 시행자 지정해서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개 단지 정도가 지금 신탁사와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뭐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좀그
신탁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그러면 이 신탁 방식의 이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런 것들 앞으로 뭐좀 밝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여전히 앞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한양 아파트 관련해서나 뭐 압구정 3구역 뭐 이런 데 관련해가지고 그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삐걱대기는 했어요. 왜냐면 네.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에 있던 제도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활용하는 데가 많진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조금 토지 신탁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 회사도 사실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정비 사업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업체 선정 절차라던가 뭐 이런 데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초기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던가, 그리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어떤 이제 조합 임원의 비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가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런 그 여의도나 목동이나 뭐 이런 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으로 가서 하나씩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좀 트렌드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사실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 조건이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이 먼저 좋은 사업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신탁 네.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나 뭐 이런 조건들을 아주 이제 좀 좋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신탁 회사에서도 사업지를 골라서 들어가고 조건도 좀더 이제 그 신탁 회사의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면모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불법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실 신탁회사 그런 것이 뭐 특기는 아니고 뭐 시공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PM을 하는 그 업체라든지 또는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업체들과 신탁회사도 아마 같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자리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